네, 이번에는 VLA 오브젝트 중에서 지난번에 퓨어 재즈를 봤는데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우선 인피니트 플랜은 클릭을 해주면 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렌더를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연장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 판은 저 끝까지, 지평선까지 연결되는 판입니다. 네, 보시면, 네, 판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뭐, 재질 입혀도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인피니트 플랜 네 재질 빨간색을 입혔는데 빨간색 나오죠? 클릭을 하시고, 네, 요 라인에다가 입히니까 입혀지네요. 네, 뭐, 잘안 되시면,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지우시거나,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선택을 하고, 네, 이것도 찾기는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재질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Apply to Selection 해주시면 돼요. 선택한 거에다가 재질을 입혀주는 방법. 그래서 Infinity Flan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Infinity Flan 쓸때뭐 이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뭐냐면 Infinity Flan 하나 클릭을 하고 재질을 제가 네,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A로 할게요. A가 찾기 쉬우니까. 네, 약간 회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A, 요 재질 있죠? 요 재질이 있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하나 눌러서 머트리얼에 그 래퍼라고 돼 있어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래퍼 머트리얼이 하나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 래퍼 재질을 입혀줄 거예요. 입혀주고 그, 이 래퍼에다가 보면은 베이스 머티리얼이 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논이라고 돼 있는 데를 아까 만들었던 AA 요 재질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가 됩니다. 여기 보면 알파에 들어가 보면 네 당연히 이제 인피니트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얗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메시라고 돼 있는 거 네, 실행을 해주고 네, 섀도우를 켜줘요. 섀도우를 켜주고 네 여기서 알파 컨트리뷰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해주세요. 마이너스 1로 해주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이 RGB 컬러 말고 알파에 보시면 이그 배경에 블랙 부분하고 이 그림자 부분이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은 화이트. 그러니까 여기는 투명한 그러니까 블랙이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고 이그 흰색 부분은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흰색이 아니죠. 흰색이 아니고 그림자가 지금 따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대로 PNG로 저장을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PNG로 저장을 합니다. 네,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페인트 툴을 이렇게 넣어보면 렌더링된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드나 이런 데 옮길 때 이렇게 입체로 된 상태로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할때 인피니티 쓰시면 됐고, 인피니티 근데 물론 뭐 인피니티 플랜을 안 하고 그냥 넓은 면 하나를 플랜을 만드셔서 해도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인피니티 플랜을 적용한 다음에 지금 재질을 입히는 순서는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어요. 저는 뭘로 만들었죠? AA로 만들었었죠. 이 재질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 V-Ray 어셋 에디터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머티리얼 중에 래퍼라고 돼 있는 이 재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재질을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그 앞서 만들었던 재질 넣어주고, 그다음에 메쉬 섀도우의 이 체크 열어주고요, 켜주고, 그다음에 여기 알파 컨트리뷰션을 마이너스 1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래퍼라고 돼 있는 재질을 최종적으로 얘한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렌더를 해서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알파를 확인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은 투명해지고 오브젝트와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V-Ray 오브젝트 중에 인피니티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